자, 오늘은 계속해서 8비트 발라드 2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. 오늘 배울 곡은 바위섬입니다. 자, 곡 순서 먼저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16번째 마디까지 가면 이제 도돌이가 있으니까 이제 9번째 마디로 되돌아가야 되겠죠. 자, 되돌아가서 2절 쭉 연주하시다가 14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으로 건너뜁니다. 그다음 쭉 가다 보면 이제 세뇨가 보이죠? 세뇨를 확인하시고 쭉 갑니다. 그다음에 42마디에서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다시 세뇨로 돌아가야 되겠죠? 세뇨로 돌아가서 쭉 이동하다가 33번째 마디에 투코다가 있습니다. 투코다에서 코다가 있는 43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됩니다.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시죠? 순서 먼저 항상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8비트 2번 패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첫 번째 박자의 뒷박은 실제로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헛손질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보시면 이제 못 갖춘 마디예요. 세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입니다. 그래서 앞에 멜로디가 있는 못 갖춘 마디는 연주를 하지 않고 C 코드가 써 있는 마디부터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노래에 새로 나온 코드들이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F 코드와 F 마이너 코드. 일단 F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. 4번 선세 번째 프렛, 3번 선두 번째 프렛, 2번 선 1번 선첫 번째 프렛. 6번 선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뮤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지난번에 무닥불을 할때 배웠던 F 코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다음에 F 마이너 코드. 4번 선 3프렛. 3번, 2번, 1번 선 1프렛입니다. 자, F 마이너 코드는 6번 선, 5번 선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. 4번 선부터 1번 선까지만. 약지 3번 손가락으로 4번 선을 누른 다음에 5번 선을 살짝 건드려줘도 됩니다. 5번 선이 소리가 안 나는 게더 깔끔한 F 마이너 코드이기 때문에 5번 선은 약지를 이용해서 살짝 뮤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F 코드와 F 마이너 코드를 외우셔야 되고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. 마이너 코드. 마이너 코드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이 노래에서는 F 마이너 코드를 급하게 잡을 일은 없으니까 이 노래는 좀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. 코드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노래는 F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F 코드하고 관련 있는 앞뒤 코드도 연결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처음에는 E 마이너와 F 코드가 나오죠. 자, E 마이너 코드에서 F 코드로 바꾸실 때는
E 마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2번 손가락만 손가락을 떼시고 3번 손가락은 3프렛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눌러서 F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F코드와 A7스코드 바꾸는 방법입니다. 자, F코드는 팔꿈치가 아무래도 옆구리 쪽에 조금 붙게 되고요. A7스코드는 팔꿈치가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.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 코드를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A7스 코드와 D 마이너 코드. 자, A7스 코드에서 2번 손가락만 떼고 3번 손가락을 3프렛으로 미끄러뜨린 다음에 B 마이너 코드를 누르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D 마이너 코드와 G7스 코드 체인지. 디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G7스 코드로 바뀔 때는 2번, 3번 손가락만 떼고 1번 손가락은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3번, 2번 손가락이 올라오면서 G7스 코드를 누르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F 코드와 D 마이너 코드. 자, F코드에서 D 마이너 코드를 바꿀 때는 2번 손가락을 떼지 않습니다. 2번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1번, 3번 손가락만 떼고 코드를 서로 바꾸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F코드와 D7스 코드. 자, 여기도 D 마이너 코드 바꿀 때랑 똑같습니다. 2번 손가락은 떼지 말고 자, 그런데 D7스 코드로 갈 때는 팔꿈치를 살짝 더 벌리는 게 코드를 바꾸기가 쉽습니다. F 코드 팔꿈치 살짝 벌리고 D7스 코드. 자, 그 다음에 F 코드와 G7스 코드. 자, F 코드와 G7스 코드는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3번, 2번 손가락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5번, 6번으로 옮기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C 코드와 F 코드. 자, C 코드와 F 코드도 3번, 2번 손가락이 모양이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F 코드와 F 마이너 코드. 자,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F 코드를 원래대로 누르게 되면은 F 마이너 코드로 바꿀 때 1번 손가락을 뗐다가 다시 누르셔야 돼요. 왜냐면 두 줄을 누르고 있다가 세 줄을 눌러야 되니까.
그래서 이때는 F 마이너, F 코드와 F 마이너 코드가 연소로 나올 때는 F 코드를 누를 때 F 마이너처럼 세 줄을 미리 누릅니다. 1번 손가락으로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이 3번 선 E프렛을 누르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F 코드를 누르고 2번 손가락만 떼면은 그냥 자동으로 F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코드 체인지를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F 마이너 코드와 C 코드. 자, F 마이너 코드가 네 줄만 쳐야 되니까 그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F 마이너 코드를 친 다음에 잘못하면은 5번 선 소리가 나니까 5번 선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노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C 코드, F 코드, F 마이너 코드, C 코드 이렇게 바뀌게 되죠. C 코드. 여기서 F 코드로 바뀔 때 1번 손가락이 1, 2, 3번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2번 손가락 떼면서 F 마이너 코드, 그다음에 C 코드. 주법은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신데요. 새로운 코드 체인지가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F 코드 연습하기에 좋은 곡입니다. F 코드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. 뭐 다른 코드 신곡들도 계속 강좌에 올릴 예정이니까요. 좌절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전주 끝나는 두 마디, 일곱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.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. 여덟 번째 마디에서는 세 번째 박에 이분음표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자, 셋까지만 스트로크를 하시고 넷에서는 노래가 들어가죠. 그 다음에 간주가 끝나는 부분 보겠습니다. 41마디, 42마디죠. 여기도 전주 끝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. 연주가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넷할때 이제 다시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마치는 부분 보겠습니다. 마지막 두 마디, 47마디, 48마디죠. 자, 리듬은 어렵지가 않은데 C 코드에서 F 코드, 다시 F 마이너 코드, C 코드. 여기가 조금 코드 체인지 할 때가 어려우실 거예요. 이 연습을 할 때는 순서를 외워놓고 왼손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리듬은 단순하죠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C 코드까지는 정상적으로 F 코드 스트로크 한번. 여기서 미리 1번 손가락으로 세 줄을 눌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2번 손가락만 떼면 F 마이너 코드가 되죠, 자동으로. 그다음에 C 코드. 그래서 F 마이너 코드를 칠 때는 5번 선이 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. 이 5번 선 음은 F 마이너에 속해 있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. F 마이너를 잡고 일부러 5번 선 쳐보겠습니다. 소리가 약간 불협처럼 들리죠? 실제로 불협 화음이기 때문에 불협으로 들리는 겁니다.
자, 5번 선을 제외하고 이런 소리만 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. 자, 코드 박자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. 자,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줄 마지막 마디 보시면 D 마이너 코드, G7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를 D 마이너 코드가 세 박자고 G7 코드가 한 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게 아니라 G7 코드의 위치를 보시면 그 뒤에 있는 음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가운데 쪽으로 와 있죠. 그래서 D 마이너 코드도 두 박자, G7 코드 두 박자. G7 코드가 셋의 연주가 돼야 돼요. D 마이너부터 하면은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부분이 12번째 마디죠. 거기도 똑같이 D 마이너 두 박자, G7스 두 박자. 그리고 30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죠. 여기도 D 마이너 두 박자, G7 두 박자입니다. 그리고 38마디도 D 마이너 두 박, G7 코드 두 박. 자, 그래서 악보를 보시다 보면 코드 위치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인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는 코드가 멜로드 위에 정확하게 있지 않고 조금 앞에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두 박자씩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.